자, 오늘 조동사는 충고예요, 충고. 충고. 충고는 여러분, 응어하고는 다르죠? 너는 군대 가야 해! 이거랑 여러분, 뭐 하루에 이빨 세 번 닦아야 해. 이건 좀 다르잖아, 맞지? 이빨 하루에 세 번 닦으세요. 맞지? 충고하는 거 있죠, 충고. 뭐뭐 해야 한다. 의미는 여러분, 뭐뭐 해야 한답니다. 해야 한다는데 좀 강도가 약하죠? 맞지? 그런 조동사가, 슈드 있죠, 슈드. 맞지? 뭐뭐 해야 한다. 이 슈드하고 똑같은 뜻이죠, 여러분. 두 글자짜리. 오투만 내가 있어요, 여러분. 오투. 됐습니까? 뭐뭐 해야 한다고 또 한 개가 있어요, 여러분. 헤드베럴 있죠, 헤드베럴. 맞죠? 근데 헤드베럴이 여러분들이 아는 뜻으로는 뭐뭐 하는 게 더 맞답니다, 맞다. 맞죠? 그리고 헤드베럴은 조동사잖아, 얘들아. 꼭 기억하세요, 여러분.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에요. 됐습니까? 헤드베럴 동사원형. 요렇게 외우는 거죠. 그러면 뭐뭐 하는 게 더 낫다. 맞나? 자, 그럼 얘들아, 부정문 어떻게 써요? 캔나처럼 얘도 헤드베럴 낫을 써요, 여러분. 헤드베럴 낫. 그럼 당연히 뒤에는 또 뭐 써요, 여러분? 동사 원형을 쓰겠죠. 됐습니까? 헤드베럴 동사 원형 뭐 하는 게 더 낫다? 헤드베럴 낫 동사 뭐 하지 않는 게 더 낫다?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헤드베럴 낫으니까 여러분, 헤드베럴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있죠. 우드 레더리 있어요, 여러분. 그럼 당연히 얘도 뭐 했어? 동사 원형이겠죠? 부정형도 똑같이 쓰면 돼요, 여러분. 똑같이 변형하면 되는데 얘 뜻은 뭡니까, 여러분?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, 여러분. 차라리 뭐뭐 하겠다. 됐습니까? 자, 요 두 개 관련해서 나는 김에 had better A than B가 있어요, 여러분. 맞죠? 당연히 A, B는 둘 다 동사 원형이겠죠? would rather A than B도 있어요. A, B는 동사 원형이어야 돼. 다 조동사니까. 그러면 이거는 뜻이 뭐겠어요, 여러분? 응? B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겠죠. 맞죠? 얘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충고, 쉬드, 뭐뭐 해야 한다. 요 선생님이 활용하는 예문은 안 될게요, 여러분. You should not. 맞죠? Should you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여러분, should 있잖아요. 방금 should not 했죠, should not. 요거는 한번 나올 듯 하니까. should not을 쓰면 여러분, ought는 그럼 not을 어디 붙여요, 여러분? 자, ought에요, 여러분. 요 정도만 알면은 다 했어요, 여러분. 요 정도만 합니다, 충고는.